독고건식 몽골 83년 1월 6일 90kg 183 방문 14일 W8 UN3 V1 UU8 V1 UU8 수화마비 맞았고 다르한이라고 있나? 다르한 있고 W8 UN3 V1 UU 8 이원 8 맞아. 8 맞고 V1 UU8 W8 UN3 고건식독 조선 정치국 생년월일 생년월일이 틀리네 이거. 관련이 없다고? 아 이거는 만기일자잖아. 아 이것들이 지금 들어가시오. 지들도 막 틀리면서 나만 한번 틀리면 아주 그냥 난리를 쳐요 아주. 어? 할아버지! 조두순 씨. 조선 정세가 미쳐가더군. 잠시 몸을 피하는 게 어떻겠나. 남조선은 좋은 곳이라오.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네. 여권은 이미 압수당했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거참 좋은 소식은 아니군. 잠깐만, 아는 사람이 있네. 뭐지? 위조된 남조선 여권 문서를 원합니까? 진짠 줄 알았다니까요. 입국 허가를 받았어요. 적당한 가격,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날래 처리. 가격표는 뒤쪽에. 여권 20원, 입국표 5원. 고객님은 반드시 새로운 정보로 수령하기 위해 기존 남조선의 여권을 가져오시오. 북조선, 남조선 국정에서 활동 중. 뭐지? 사기치는 것 같은데? 아니, 여권을 하나 달래. 근데 지금 여권 줄게 없어요. 조두순. 아, 이 사람 걸 뺏으면 되잖아. 남조선 여권이면 이 할아버지 걸 뺏으면 되지 않나? 아, 이 할아버지는 이게 안 돼. 61kg. 오, 오늘은 또 몸무게가 맞네. 몸무게가 다 맞아요. GD, GC, D7, FM, BAR. GC, D7, FM, BAR. 오늘은 깔게 없어, 할아버지. 아이씨. 깔게 없네. 깔게 없어. 아이씨. 조선 저거 표시. 아, 네모난 거 맞아. 깔게 없다. 아, 찝찝해. 이보게나, 잠깐. 내 여권을 가져가게나. 나한테 하나 더 있거든. 오호. 전단지는 훑어보고 돌려주라고. 누구에게 문의 바람? 이게 누군지가 몰라. 누구한테 주란 얘기야? 남조선이 아름다우시기로구만. 눈이 잔뜩 오거든. 가족들 여권까지 구할 생각이었나? 똑똑한 친구로군. 해낼 수 있을 것에 행운을 빌지. 에? 여권 무단 압수. 여권이요? 서재희씨. 체류기간. 몇달 전. 3달. 방문. 171, 68kg. 짧은 머리. EMHQC, PX9W8. EMHQC, P. 서재희, 모스크바. 소음업이 됐고, 만료일자 1월 16일 됐고, 소비에트, 모스크바, 맞고, 짧은 머리지, 이게. 이상 없지? 들여보내고. 어? 아, 키가 달랐구나. 아, 진짜 체크할 거 너무 많아. 아. 조선을 지나가려고. 체류기간 이틀. 이틀, 61kg, 172. 1DQ6B,
캔 DW 1DQB 문종상 조선정치국.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인장이? 이거 안 맞네. 취조 위조 서류였습니다. 아, 오지. 다음 여권이 남조선 여권이 필요하다니까. 저런 여권 말고 석경수 일반노동 돌림병 돌림병 예방접종 이런 게 필요해. 가족들 것까지 구하려면 84년 11월 8일 164 56kg 1년 일단 여권 뺏어야지. 벌금 내더라도 여권 뺏어야지. 1월 1일 받더라도 어차피 받는 거니까 그냥 보내. 여권만 뺏고 그냥 보내. 가족이 6명이었죠? 그래서 지금 2개 있어요. 대한민국 여권이 필요하니까. 됐고 다음. 만약에 5장만 뽑았다 그러면 누굴 버려야 되지? 박도춘씨 중국 광저우 3달 방문 87kg 181 아하 EA ORX6Q 아하 EA ORX6Q 박도춘 조선 정치국 맞고. 어? 이 새끼 걔 아니야? 살인범. 어? 아닌가? 똑같은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데? 뭐지? 똑같잖아. 똑같이 생겼는데? 아 이거 들여보내야 되나? 아 몰라. 다음 여권이요? 뭐 이보게나 김병팔이라는 놈이 딸을 앗아갔네. 몇 주 동안 놈을 쫓는 중이지. 놈이 곧 이리로 올 것세. 동무가 호의를 베풀어주게나 놈을 그냥 통과시켜주게나. 여권은 빼앗은 채로 말이라오. 김병팔이? 알겠어요. 아빠 사랑해요. 여권을 건네주면 놈을 추적할 수 있네. 줄리아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주마. 이제 김병팔인가? 강명훈 84년 2월 13일 뭐야 생년월일을 틀려. 잠깐 아오지. 일단 압수하고 아오지. 이름이 뭐였지? 김병철이었나? 아내가 오래된 가족사진을 찾았습니다. 가족 한 명과 남조선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탈출? 탈출이 안 돼. 김병팔 12월 22일 이제 거의 마지막 날 가까워 왔는데. 벽 장식용 이거 뭐야? 가족사진? 모든 정부의 노동자들은 철저한 정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24일 누구 오는데? 누가 왔어? 어? 유경수 여사 보내러 했던 그 사람이야. 표창장 14개를 받았네.
더 받을 표창장도 없구만. 내가 받은 거지? 여권. 고병아, 아내하고 살려고 왔대. 대한민국 여권이다. 무기한 82kg. 어? 안 맞는군. 이민. 일치. 일단 이거 빼놔야 돼, 이 책을. 아, 이거 여권 또 압수할까? 아이, 몰라. 에이씨. 몰라, 압수해. 소아마비. 일단 3명 데려갈 수 있어. 근데 돈 있어야 데려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다음. 여권. 어? 이 새끼 병팔이다. 병팔인데? 근데 여권 압수하고 그냥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딸 사진 보여주면서, 딸 사진 어디 갔지? 그냥 패스해달라 그랬어요. 추적할 수 있다고. 통과시키자. 좋은 일 하자. 그 사람 다시 올 거야. 어차피 또 딱지 날라오겠지. 아, 이거 후반부에 돈이 계속 벌금 때문에. 여권. 박경수. 망명지를 찾아왔네? 아, 망명허가서. 문서. 일치. 그래도 일단 확인은 해야지. 83년 1월 2일. F7. 일치. 55년 6월 22일. 185에 69kg. 박경수. 소베트의 모스크바가 당연히 있겠지? 설마 없을까? 그래도 한번 확인해보자. 모스크바 있잖아. 됐어. 다음. 여권. 배윤순. 만날 사람. 체류 기간 몇 주? 한 달. 방문 182, 87kg. 일치. 노보시비르스크 이거 있었지? 노보시비르스크 있고. 배윤순 조선 정치국 83년 1월 14일, 84년 5월 4일. 머리가 짧은 직모머리.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왜? 불순? 불순 아니야. 어, 아니야. 지들은 막 찍으면서, 이씨. 나만 한번 틀리면 뭐라 그래. 어? 발급 도시? 나 도시 확인하지 않았나? 노보리비스크 아까 내가 확인한 것 같은데?
노보 확인했는데? 뭐야, 손가락 무늬? 박도일 일치 박도일 망명허가서 따이완 따이중 따이중 있나? 따이중 따이중 있고 소아마비 있고 아니 이거랑 일치 일칠 75 83kg 44년 5월 16일 44년 5월 16일 박도일 조선 정치국 아 진짜 망명이지 망명 허가서 맞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뭔가 틀리면 다음. 아, 뭐야. 기록과 가명이 일치하지 않다니. 이제 미친다, 진짜. 벌금 미친다, 지금. 노물 봤나? 여권을 건네주게나. 또 벌금이야, 병파리 거 주면. 자. 아는 곳이로군. 또 통과 또 해줘야 돼? 또 벌금이야. 딸 사진도 돌려달라고? 아, 참. 여기 있어. 돈이라도 줘라. 아, 이거 줬어. 아, 뺐지. 도전과제. 오늘 벌금이 한 6개 받은 것 같아. 노동하러. 용치리. 3달. 대한민국 여권인데? 대한민국 여권인데? 아, 진짜. 짧은 고불머리. 박용칠, 박용칠. 이거 여자야? 아, 몰라. 이미 이번 날 오늘은 완전 망한 날이야. 망한 날이야. 이제 난방비도 없을 것 같아, 집에. 여권은 그럼 세 개 뺐나? 하나, 둘, 네명 탈출시킬 수 있네. 박영선 씨. 대한민국이다. 뭐, 이 사람이 이거밖에 없어. 당신 지금 없는 게 많은데요? 응? 입경 허가서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국경이 폐쇄당하겠군. 뭔 소리야? 너 내가 뺏을 거야. 5명 탈출시킬 수 있어요. 하나만 더 있으면 돼. 하나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있으면 돼. 근데 돈이 없어서 그 걔네 돈을 받았으면 됐을려나? 8등급으로 가면 본인 플러스 4 탈출할까? 네 명이면 하나, 둘, 셋, 넷. 아니잖아, 나 가족 네 명이니까 나 빼고 네명 아니야? 아, 아내, 아들, 장모, 삼촌, 아 진짜. 한명 버려야 되네. 아...
탈출. 아들, 아내, 질녀, 삼촌을 장모님 버렸어. 남조선으로 보냈습니다. 장모가 옌벤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중국 어느 곳, 한국으로 나르는 짐을 실은 기차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는 한적합니다. 동무는 들키지 않을까 긴장을 하며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기차 안을 살펴보니 동무처럼 조선에서 도망쳐온 인민들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안전기부 그 후 6시간이 흘러 대한민국 안기부에 도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안기부 장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혼자이신가요? 아니요,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서 남조선에 있는 친척을 만나고 싶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웅성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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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웅성웅성 어? 웅성웅성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장모가 안전한지 알 수 없습니다. 4시간 13분 동안 플레이, 273명의 여행객 처리, 149명 승인, 73명 불어, 37명 아우지, 41회 경고, 245회 도장 발급, 별말 20개 중 16번째. 야, 이게 엔딩이 20개나 있어? 엔딩이 20개나 있나봐. 와, 그러면 여기 끝머리 가서 그거 남조선 안 보내고 한번 감사 한번 받아볼까? 남조선 안 보내고 감사 한번 받아볼까? 이거 필요 없고 불순문자만 해놓고 뭐 해놓고 빨리빨리 다 탈출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아, 아저씨 빨리 빨리 가요, 빨리. 어, 가세요. 이 사람 뭐였지? 김응학? 대한민국? 그러면 이걸 뺏을 필요가 없죠? 이거 뭐 얼굴이 틀려. 외모가 바뀌었어. 합체. 어, 같은 사람이네. 불순문자도 아니고 일치하고 만료일자도 다 맞고 살인마 구렛나룻 여섯 달 반년쯤 노동하러 173 88kg 조선정치국. 저거 맞나? 조선정치국 맞네. 이 사람은 다 맞네. 아우 진짜 줄거 많아. 다음. 키가 다르긴 뭐 달라. 또 틀려서 또 니네들도 틀리면서. 병팔아 왔구나. 병팔이 왔네. 일단 병팔이 거를 압수를 하고 찍어서 보내주고
가. 여권 백근영 체류기간 3달 173, 58kg 대한민국이네 또? 아씨 일치 84년 일치 소아마비 찍었고 서울 37년 5월 16일 맞겠지 수혜자 아니야 병파리 것만 챙겼지 김병남 일자리 몇 주 중국 베이징 업무 169에 65kg 안경 썼고 17 조선 정치국 입경허 가서 맞고 여자 베이징 중국 베이징 뭐가 찝찝한데? 아씨 뭐가 찝찝한데 이거? 찝찝해 괜찮네 김강호 직업 6달 머리가 잘하셨네? 82kg 166 키가 줄으셨는데? 일치 만료일자 다 맞고 근데 도시가 안 맞네? 도시가 안 맞잖아 부산이 왜 중국에 부산이 왜 있어? 잘못 표기됐어 아오지! 아오지 놈을 봤나? 여권 여깄어 사진도 여깄어 가져가시오 자 가시오 꼭 죽이시오 내일 신문을 꼭 보겠소 그래도 벌금 두 개밖에 안 맞았어 개희환 1년 다르한 불일치 등록번호가 달라요